안녕하십니까. 사회문제 해결 1인의 PL 수업의 이팀 팀장 이태우입니다. 이 팀의 주제인 사회문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도출의 성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팀원 소개. 두 번째, 사업의 개요. 세 번째, 활동 보고. 네 번째, 활동 정리.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입니다. 저희 이 팀의 주제인 세종시 환경문제 발굴은 진행은 지난 4월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각 팀원별로 사회적 환경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여 발표하며 실제 학부생 입장에서 2개월이라는 제한적인 기간 내에 일정 예산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주제를 탐색하였습니다. 세종 연구 과제의 주제를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지자체 유치, 리사이클 제품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방향성에 대하여 매주 회의하여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 세종환경운동연합 주관에 자원순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세종시 환경운동연합 세종특별자치시청 환경녹지구 자원순환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유들사업 공동체 지원팀 거제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시스템공학과 김영진 교수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해당 2팀에서 시행하려는 프로젝트를 발의하였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세종시에서 환경사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원인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프로젝트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았습니다. 추가로 추후 고려대학교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협업을 제안받고 해당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실제 세종시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고자 교내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온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업의 진행에 당위성을 확보하고 제안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실제 설문 참여자들에게 설문의 진실성을 유도하고자 설문 참여와 동시에 일정량의 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제공하고 리사이클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서울시 플라스틱 방앗간의 견학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명확한 방문 일정 통보로 프로젝트 방향성이 흐려지는 듯 하였으나 지속적인 방문 가능 업체와의 컨택으로 충남 아산시 온양 민속 박물관의 체험 사업으로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을 팀원들과 방문하여 홍보 부스 운영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을 기증하고 직접 체험해보며 리사이클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의 여러 작은 문제점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팀의 활동 정리는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내의 환경사업의 문제점을 탐구하였고 두 번째, 시민참여형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적 인식조사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종 제안서 작성에 앞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메커니즘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안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입니다. 최종적으로 현실성 있게 기획된 프로젝트를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금일 6월 18일 기준으로 해당 강의는 마무리되지만 9월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자원순환 행사에 홍보부스를 제공받아 앞서 제작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홍보 영상과 체험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이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